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댕이너 김승훈이에요. 어제 12월 7일에 우리나라 국대 선수들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했죠. IFAB 나와요.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월드컵 지금 경기도 없는 날이고 해가지고 컨텐츠를 준비를 해놨어요. 자, 공 하나만 하면 할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죠. 축구 역사. 사실 이거를 월드컵 개막 전에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상 월드컵 개막하고 나니까 맨날 경기 중계 하다 보니 16강전이 끝나고 휴식일이 생기면서 이제야 하게 됐어요. 만들기는 진작에 만들어 놨어요. 자, 1부 축구의 특징. 축구왕 슛돌이 가사죠. 슛, 볼은 나의 친구.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진짜 축구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진짜 볼만 있으면 안 외로운 거야. 공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축구였어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갖고 왔고요. 축구. 축구, 발로. 찰축자죠? 풋볼. 손과 팔을 사용하지 않고 진짜 발로 하는 공놀이에요. 아, 골키퍼는 예외로 손을 쓸수 있어요. 간단해요. 상대팀 골대에 공을 집어넣으면 득점이고, 자기 팀 골대에 들어가면 실점이야.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원리는 심플하다 할수 있겠는데? 근데 사실 스포츠가 이렇게 규칙이 단순할까요? 물론,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서는 단순해요. 축구가 그래요. 진짜 편했어.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서 경기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게 느슨해요. 왜냐면, 농구는 골대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위에다 갖다가 골대 넣어야 되잖아. 근데 축구는요, 만약에 골대가 없어? 그냥 그집 담벼락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려. 여기가 골대야. 이러고 해도 돼. 그게 축구예요. 물론 이제 프로 선수들은 뭐 신발도 좋은 거 쓰고, 그리고 뭐 신발만 쓰겠어요. 그 축구화? 그 양말에 뭐그 정강이 그 양말 안그 정강이 뭐 보호대 끼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것도 쓰지. 각종 장비들 마련하느라 돈 많이 들죠. 그냥 집에서 기초적인 도구로 즐기는 거랑 프로 선수로 즐기는 거랑은 장비가 차이가 커요. 규칙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느슨한 게 축구예요. 손안 쓰고 몸싸움 안 하면 돼. 이거는 몸싸움 안 하면 되는 거, 이거는 기본 스포츠, 신사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손 쓰면 안 되는 거, 축구, 발로 하는 스포츠니까 그렇고, 그 축구 중에서 사실 규정이 좀 복잡한 게 옵사이드예요. 동네 축구 수준이면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오케이기는 해요. 사실 그리고 동네 축구에서는 옵사이드인지 아닌지도 이거 잘못 봐. 그래서 축구는요, 정말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편의성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해요. 선진국에서는 그냥 공원에서 그냥 여기서 요구역까지 경기장을 하고 그 축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도국 빈민촌에서도 하는 게 축구예요. 막 가끔 뭔가 그 아프리카 팀들이나 남미 팀들 뭐그 다큐멘터리 영상 뭐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아프리카 그 빈민촌에서도 축구는 하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축구왕 슛돌이 보면, 그래서 슛볼은 나의 친구, 볼만 있으면 나 외롭지 않네가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괜히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된게 아니야. 맞아요. 이따가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규정대로라면 경기장은 좀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장 규격은 좀 불편하기는 해. 필드가 축구장이 워낙에 좀 크잖아요. 아마 이 축구보다 경기장이 커야 되는 게 미식 축구, 그리고 골프. 골프는 좀 예외라죠. 골프는 아예 그냥 그홀 18개 만들어서 거의 그냥 공원처럼 만들어야 되는 게 골프이기 때문에 골프는 예외로 하고. 미식 축구가 경기장이 꽤 크죠. 그러니까 팀 스포츠에서 공간이
진짜 많이 필요한 게이 축구기는 해요. 수구는 그냥 수영장에서만 하지.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 공간이랑 인원 규모를 줄여서 약간 동네 축구처럼 할수 있게 만든 게 풋살이에요. 풋살 같은 경우는 골키퍼를 따로 정해놓진 않고 누구든지 이 페널티 구역 이런 데 안에 들어가서 잡을 수 있어요. 풋살은 그게 달라요. 인원수도 좀 작고 경기장도 좀 적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이 넓은 이유가 다 있어요. 학교 운동장에 축구 골대 없는 학교 봤어요? 없잖아. 잔디는 없어도 축구 골대는 있는 게 학교예요. 학교 운동장에 다 축구 골대는 있어요. 그만큼 학교 운동장에 있어서도 축구는 중요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주경기장이라고 부르는 종합운동장이 있죠? 원래 이 주경기장의 경우는 원래는 이 운동장 트랙 사이의 가운데 공간을 원래 육상에 뭐 던지기, 멀리뛰기 이런 필드 종목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는데 축구장으로 쓰는 거예요. 종합경기장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야구부가 유명한 학교는 야구도 할수 있게 해놨지. 아마 배명고 같은 경우는 야구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하는 학교들은 기본 학교 건물 앞에 운동장에서는 축구를 하고요. 그 야구장은 따로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 야구 타고 날렸다가 교실 창문 깨뜨려 봐. 그거 배상하느라 엄청 그 오래 걸려요. 사실 그런 문제 때문도 있어요. 유리창 안 깨뜨리려고. 그리고 축구는 의외성이 있죠. 공은 둥글다. 1954년 FIFA 월드컵 스위스 대회죠. 이때 서독 감독이었던 제프 헤어버거가 Der Ball ist rund. 아마 독일어로 이렇게 읽을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독일어라서 그냥 한번 좀 해봤어요. 그래서 구기 종목이 갖고 있는 의외성. 공은 둥글니까. 그래서 뭔가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스포츠에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제프 헤어베어거가 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축구를 보러 가는지 아나요?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야. 사실 우리 포르투갈 이번에 경기할 때도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 일단 우리 붙어 본 거잖아.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한테 이전 전승을 하게 됐지만, 물론 브라질한테도 그 깡으로 안 되긴 했죠. 그리고 경기 후에 특정 선수들한테 평점 매기는 게다 다르잖아요, 전문가들이. 포르투갈전 같은 경우도 사실 평점 최고는 손흥민 선수였어요. 골은 황희찬 선수가 넣었지만 평점은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선수 평점 매기는 건다 달라요. 그래서 평점이 소수점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자, 인간은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한 원인이 이 손을 쓰기 위해서잖아요. 하지만 축구에서는 이 사람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게 손을 쓰는 건데, 손을 못 써요. 그러기 때문에 이 축구가 의외성이 큰 거야. 왜냐면 발은요, 사람이 신체 중에서 손은 사람 의도대로 쓸수 있어요. 근데 발이 컨트롤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걸어 다녀야 되거든. 걸어 다니면서 컨트롤할 이게 되냐고. 걷는데도 집중하기 힘든데. 근데 발의 힘은 강해요. 특히 다리 발로 이어지는 이 대퇴부 동맥은요,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대동맥 다음으로 굵어요. 그리고 구기 종목에서요, 농구는 점수가 진짜 잘 나잖아요. 진짜 점수 많이 나면 막
세 자릿수 점수도 나는 게 농구잖아. 물론 농구는 한 골에 2점, 3점씩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농구는 애초에 코트도 좁고 스피디하게 움직이니까 계속 막몇초 만에 막몇 골씩 들어가고 그러잖아, 농구는. 농구는 그리고 그 자유투 빼고는 한 골에 2점이잖아. 한 골에 2점이고 멀리서 쏘면 3점이잖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축구는 이따만한 경기장에서 죽어라 뛰어가지고 몇 진짜 어떤 때는 90분 내내 뛰어도 한 골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축구예요. 물론 이제 야구는 공으로만 내는 게 아니고 그 공격하는 팀이 베이스를 한 바퀴 돌아서 점수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번외고. 그리고 유기성. 축구는 물론 골키퍼는 가만히 서 있겠지만 골키퍼가 가만히 서서 놀기만 하는 건 아니지 공을 계속 지켜봐야 되죠. 골키퍼는 공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역할인 거고 나머지 필드 플레이어들은 휘슬 불면 끝나는 휘슬 불 때까지 계속 움직여야 돼요. 걷든 달리든. 그리고 팀 플레이이기 때문에 서로 움직여 맞춰야 되죠. 그 영혼의 두줄 수비할 때그 특히 약팀들이 하는 그 탭백 전술 있잖아요. 그 탭백 전술 할때그 10명이 딱 질서정연하게 똑같은 간격으로 막 뛰는 거 가끔 보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 그리고 상대팀은 그 움직임을 깨뜨려야지 골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감독이 평소에 정립한 팀의 전략이나 전술에 따라 경기하는 거? 이거는 사실 그 축구랑 농구가 감독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배구. 축구, 농구, 배구가 감독 영향이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농구랑 배구는 중간중간 작전 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구 같은 경우는 아마 점수 몇점 나고 그러면 아마 타임아웃 쓸수 있고요. 그리고 농구는 중간중간에 작전 타임 막그몇 초씩 할수 있잖아요. 축구는 작전 타임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감독이나 코치가 그냥 선수들 막서 있고 이럴 때 그냥 지시 내릴 수 있는 거니까. 야구는 수신호가 가능해요. 축구는 근데 그 계속 뛰어다니니까 수신호 보기가 힘들지. 근데 이제 그래서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감독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적은 게 축구랑 야구예요. 그러니까 야구는 사인은 할수 있어도 전술에 그렇게 영향력이 가진 않아요. 그리고 그 농구는 경기 도중에 작전 타임이 있고 시계를 딱 멈추잖아. 축구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축구도 쿨링 브레이크 이런 거 있을 때는 그 쿨링 브레이크 자체가 작전 타임인 경우는 있지. 그리고 선수와 팀의 조합에 따른 경기력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선수는 어느 팀 가도 기본적인 실력을 뽑아줘요. 투수? 기본적으로 잘 던지는 선수는 어느 팀 가도 잘 던져요. 류현진 선수가 그러지. 몸만 건강하다면. 그리고 그 이제 타자 같은 경우도 타자 그냥 본인이 타격 잘하면 돼요. 근데 축구는요. 팀 전술이나 감독 전술이랑 안 맞으면요.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번에 이승우 선수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 파울루 벤투 감독이랑 그 벤투 감독이 생각하는 전술에 이승우 선수가 좀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부터는 안 뽑았죠. 결국 이승우 선수는 이번 월드컵 때 해설을 했죠. 그런 거야. 내가 좀 예시를 들어놓긴 했는데 물론 취소선은 좀 걸어놓긴 했지만 그 예시가 벤투랑 이승우 선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축구가요, 물론 이거는 어느 종목을 가든 똑같은데 감독이 팀에 자신의 전술 색깔을 입히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벤투 감독을 4년 동안 계속 월드컵 하나를 준비하고 계속 돌렸잖아요. 사실
그 덕분에 우리는 진짜 4년 동안 정말 한 팀으로 맞췄던 이 전술을 쓸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르투갈에 이겼던 거지. 이승우 선수는 객원이었잖아요. 이승우 선수는 다시 이제 선수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이제 다양성. 리그, 국가, 팀에 따라서 굉장히 전술이 다양해요. 그팀 컬러의 각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그 같은 경우는 진짜 팀에 따른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나라들은요, 그각 나라의 민족의 뿌리가 어딘지,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그 축구 팀 컬러가 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삼바의 나라 브라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은 삼바 축구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1974년 서독대회 때 들고 나왔던 전술이 토탈 사커.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전원 공격가 남하고 전원 수비가 남하는 거. 그렇다고 수비수가 매 순간 극단적으로 이 공격에 완전히 그 맨날 전방에 나왔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드리블하고 공격을 갈때 수비수들이 뒤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요즘은 다른 팀들도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네덜란드 하면 그 토탈 사커가 생각나는 게 사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야.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카테나치오. 우리말로는 빗장 수비죠? 물론 우리는 그걸 뚫었지만. 진짜 그 이탈리아의 그 전설의 그 빗장 수비. 이탈리아가 좀, 축구가 좀 재미없는 이유 중 하나가 좀 수비형이라서 그런 거야. 그리고 스페인의 티키타카. 이 티키타카 같은 경우 서로 주고받는 거 얘기하는 건데, 사실 스페인 이번에 패스 진짜 많이 했죠. 물론 패스만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고, 약간 그 스페인의 티키타카는요, 이번에 내가 월드컵 보면서 생각했던 게 진짜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진짜 끊임없이 패스를 주고받아서 만약에 그게 골로 연결된다? 그러면 진짜 최고인 거지. 상대팀한테 공을 안 주고 나서. 그러면 최고인데? 골이 안 들어가면 땡인 거야. 결국 축구는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경기거든요. 그 명확한 극과 극을 스페인이 다 보여줬어요. 코스타리카 7대0으로 이겼죠. 근데 이번에 스페인 0대0으로 비겨서 승부차기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모로코한테 승부차기 망했잖아. 그리고 전술폭이 다양하고 가용할 수 있는 선수가 항상 다르고, 그래서 감독이 그 축구 철학이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어떤 그 축구 철학이 이 팀에선 잘 먹히고 이 팀에선 잘안 먹힐 수가 있는 게 감독이 역량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팀하고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포르투갈 출신의 그 주제 무리뉴 감독이 뭐 맨유 감독도 했었고 토트넘 감독도 했었고 뭐 맨유에서 잘될 때도 있었고 토트넘에서 좀 망했지만 그리고 토트넘에서 그 아르헨티나 출신의 마우리시노 포체티노 감독 있었잖아요. 포체티노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2002년대 수비수였어요. 그 자료화면 있어. 그 포체티노도 토트넘에서 챔스 준우승까지 했어. 잘했어요. 근데 물론 뭔가 이제 매번 챔스를 꾸준히 가는 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약간 토트넘에서는 좀 한계를 보였죠. 근데 파리 생제르맹 가서 우승은 했어. 물론 이 포체티노는 파리 생제르맹 간 거는 좀 시간 때우려고 간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포체티노가 감독이 중간에 바뀌었을 거야. 그래서 임시로 그 시즌 끝날 때까지 때우려고 들어간 게 아마 포체티노였을 거예요. 근데 사실 포체티노 감독이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본인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됐느냐, 그건 좀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리그 우승이 그게 처음이긴 했어요. 지난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 우승할 때. 근데 사실 포체티노가 우승했 그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시즌 우승했던 거는요, 애초에 그 팀의 스쿼트가 워낙에 강해가지고 그 프랑스 리그 안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따라갈 팀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봐요. 공격수 트리 삼각편대가 은메네야, 은바페, 메시, 네이마르야. 지는 게 이상한 거지. 응? 은바페, 메시, 네이마르 이 셋이서 맨날 서로 셋이서 갖고 놀면서 서로 골 넣고 서로 도움 주고 막. 우리가 그 파리 생제르맹 아프리카 TV에서 중계권 있으니까 파리 생제르맹 중계하면 항상 은메네 몇골 넣고 몇 도움 했는지 항상 내가 따로 기록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 걔네 셋이 공놀이 하는 거였잖아요. 물론 너무 그게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포체티노 개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했어요. 지난번에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한 거는. 자, 그리고 이제 피지컬. 축구에서는요, 키는 중요하지 않아요. 농구에서는 키가 극단적으로 중요하지. 농구에서 키가 중요한 거는 골대가 워낙에 높이 있다 보니까 키가 클수록 슛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무리가 덜 되죠. 그래서 농구 같은 경우는 특히 키가 크면 보통 센터를 해요. 수비에서도 유리하고 공격에서도 그냥 덩크를 꽂을 수 있는. 그래서 센터가 막 키가 진짜 중요할 거야. 내가 나중에 농구 관련해서도 컨텐츠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센터는 그야말로 팀의 중심이거든. 그리고 축구는 물론 농구는 쿼터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지만 축구는 진짜 체력이 중요한 게한번 시작하면 45분을 뛰죠. 하프타임하고 45분 또 뛰죠. 끊임없이 뛰어야 돼. 경기 시간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2시간 넘어가는 종목이 마라톤이나 경보밖에 없잖아요. 뛰는 종목 중에. 그 마라톤 보통 1등 하는 선수들 기록이 2시간 10분 이내잖아. 한 2시간 10분 조금 안 되죠? 남자 마라톤 금메달이. 경보는 한 3, 4시간 더 되지. 그리고 경보는 일단 마라톤보다 거리가 길어요. 마라톤이 42.19km인데, 경보가 아마 50km짜리 있나? 알기는 그래요. 그리고 야구는 막 3, 4시간 하더라도 끊임없이 뛰지는 않잖아요. 근데 축구는 90분 동안 선수 개인이 90분 동안 8에서 9km 정도는 뛰어야 돼요. 그리고 농구랑 배구는 진짜 키가 너무 중요한데 높은 데서 꽂아놔야 되니까. 축구는요, 오히려 근육이 크면요, 몸이 둔해져서 문제예요. 물론 이제 그 축구 애니메이션에서 골키퍼들이 굉장히 체격 크고 뚱뚱하게 나오지만요, 약간 그런 골키퍼를 왜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골키퍼가 마냥 그런 거 아니에요? 골키퍼도 슬림하기도 해, 조현우 선수처럼. 그리고 물론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체격 조건의 중요성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공격수 같은 경우는요, 한 번이라도 수비를 뚫고 득점을 하거나 어시스트를 하면 그날 활약을 한 거예요. 그게 공격수야. 그 미드필더는요, 미드필더는 경기를 좀 약간 운영을 할수 있어야 돼요. 대신에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으면 뭐 점프하는 뭐 이런 볼다툼에서 우위가 있을 수는 있어. 그리고 그 피지컬이나 상대 공격수의 드리블 돌파를 저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수비수들도 피지컬보다는요, 진짜 오히려 공격수들보다 수비수들의 스피드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상대 공격수가 드리블을 돌파하는 거 이거 저지를 하려면 따라가야 되거든. 그리고 수비수는요, 크로스 능력이 중요한 게 공격진으로 공을 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가 제일 힘들기는 해요. 미드필더는 공격도 할수 있어야 되고 수비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센터백, 중앙수비수나 골키퍼. 수비 범위가 체격이랑 좀 약간 비례할 수는 있어요. 특히 골키퍼. 키 크면 이런 몸을 날릴 수 있는 범위가 좀 많아지긴 하겠지. 진짜 근데 민첩성. 골키퍼는 스피드보다는 그 민첩한 감각이 중요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 환경. 축구는요, 다른 종목이랑 다른 게 있어요. 날씨가 나빠도 웬만하면 해요. 비가 와도 하고요. 눈이 와도 해요. 그 1930년에 그 우루과이 월드컵 때인가? 그때 7월에 했는데 그때 우루과이가 겨울이었거든요. 눈이 왔는데 경기 한때 있어요. 근데 대신에 눈이 내릴 때는 흰색 공을 안 써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막 축구 리그 보면요. 이막 노란 공쓸때 있고 막 빨간 공쓸때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날씨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다만 축구도 낙뢰 같이 정말 막 벼락이 떨어지거나 해가지고 경기장이 막 망가질 수도 있어. 그건 특수한 변수가 있을 경우는 경기를 연기를 하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비바람이 불어도 축구는 하다 보니까 그 날씨에 따른 변수가 존재하기는 해요. 그래서 막그 진짜 막 비가 막 이따만하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축구 경기를 하면요, 공이 안 굴러가. 그 물론 이제 축구 경기장이 배수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배수가 안될 때가 있어요. 막 우리나라처럼 막한그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배수 순 순간 배수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 축구장이 막 빗물 고이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요, 축구공이 굴러가다가 그 고인 빗물에서 그 굴러가는 게 멈춰요. 진짜 완전히 그 동네 축구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비 쏟아질 때 하면. 그리고 이제 아시아는 리그 중반이 한여름일 때가 있고 유럽은 리그 중반이 한겨울이죠. 근데 이걸 바람이 엄청 세게 불 때는요, 골킥 하다가 골키퍼가 골킥을 하는데 킥을 하다가 바람 때문에 꼭 공이 자기 팀 골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자책골이라고 하진 않고 그냥 골킥을 다시 하라고 해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축구와 관련된 어록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제프 헤어베어거,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우승했던 소독 감독. 공은 둥글고 경기는 90분이나 진행된다. 이런 말 했고요. 그리고 독일의 프란츠 베켄바우, 1974년 서독 월드컵 우승했을 때의 선수예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것이다. 자,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비시 앙클리, 이런 말 남겼죠. 이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 자, 그리고 디에고 마라도나,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마라도나,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수많은 잘못을 했지만 축구를 더럽히진 않았다. 그쵸? 수많은 잘못을 하긴 했죠. 뭐 신의 손이라든지 아니면 뭐그양 금지 약물 복용했었다가 1994년 미국 월드컵 중간에 퇴출됐었죠. 그러고 1990년대에 그 아르헨티나의 스트라이커였던 가브리엘 바티스투타, 2002년대까지 나왔어요. 이런 말을 남겼죠.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에겐 축구가 있다.
그때 아르헨티나가 진짜 축구가 거의 남미는 축구가 거의 국기 수준이긴 해요. 다만 이제 아르헨티나가 1980년 스페인 대회 때는 그 포클랜드 전쟁. 이 포클랜드 전쟁이 약간 그 패배 소식을 스페인에 가서 알았어요. 그때 아르헨티나 그 독재 정부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가서 알고 나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경기 내내 막 뛰면서 우리나라가 선쟁에서 지다니 하면서 뭐 어떻게든 뭐 몸은 뛰고는 있어. 그래서 그때 나중에 내가 피파 월드컵 역대 역사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지만요. 그때 아르헨티나가 1982년에 전쟁 지고 나서 뛰었던 월드컵에서 1차 조별리그는 어떻게 통과는 해요. 근데 2차 조별리그는 깨졌어요. 그렇고요. 스페인의 골키퍼 이케르 까시아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공을 막는 것이 아니라 팀의 패배를 막는 것이다. 참고로 히딩크가 키였죠? 그리고 네덜란드의 거스 히딩크 감독은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나라 감독을 했을 때 남겼죠. 하지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But I'm still hungry. 영어로 인터뷰했으니까.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감독이었던 신태용 감독. 그래도 공은 둥글다. 아마 이게 독일전 앞두고 했던 말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SBS 해설위원 활동하고 있는 박지성 선수. 쓰러질지언정 무릎은 꿇지 않는다. 참고로 박지성 선수는 그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 가고 나서 그 무릎 연골 반월상 연골 파열이었나? 그래서 아마 관절경 수술한 적 있고, 그리고 맨유 시절에 아마 십자인대 끊어져 파열됐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좀 선수를 국대를 빨리 은퇴했던 이유가 무릎에 물차서 그 이제 AMH 데이 때 계속 수집하면 비행기 탈 때마다 무릎에 물차가지고 힘들었대요. 자, 역시 히딩크 감독. 실력이 떨어지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를 극복하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의지들이? 는 아니고. 히딩크가 이런 말 남겼었고요. 2002년 대한민국 일본 월드컵 때 독일의 주전 골키퍼였던 올리버 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점은 수비수 탓이다. 자기 탓이 아니래. 내가 여기 수비수 탓에다 빨간 글씨 해놓은 이유가 이거예요. 골키퍼가 자기 탓을 안 해. 근데 이번에 독일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노이어 자책골 들어갔죠. 물론 그 자책골 아니어도 독일이 이번 탈락하긴 했지만요. 노이어 그발 맞고 들어가서 자책골 됐잖아. 참 웃프더라. 자, 그리고 프랑스 출신의 축구선수이자 감독이었던 지네딘 지단. 축구를 혼자 한다는 사람 있으면 그건 내 인생에 대한 모독이다. 자, 그리고 이제 브라질의 선수였던 카카. 절대 두렵지 않다. 나름 있는 10명의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베스트 11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브라질의 축구 영웅 펠레. 베토벤이 음악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나는 축구를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 펠레를 축구 황제, 브라질의 축구 황제라고 불렀던 것도 그 때문이긴 하죠. 지금 펠레가 좀 건강이 엄청나게 위독해가지고 내일모레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 선수들이 되게 심기일전에서 뛰더라. 네덜란드의 요한 크루이프. 축구는 몸이 아닌 머리로 하는 것이다. 머리로 한다. 뭐, 그쵸?
자, 그러면 축구의 인기도가 얼마나 되느냐? 보급률이랑 경제적 영향력에 있어서 다른 종목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는요, 진짜 막말로요, 아프리카 빈민촌에다가요,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하러 가잖아요? 거기서 자원봉사하러 간 사람들이 그냥 축구공 갖다 놔. 축구공 갖다 놓고 그냥 맨땅에서 그냥 발로 드리블 하면서 그냥 공 갖고 놀기만 해도 아, 저게 축구구나 하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축구를 되게 많이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열강들이 그 아프리카 파병 갔던 군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던 그 가톨릭이나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톨릭 성직자나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 물론 가톨릭도 선교사들이 있어요. 성직자 말고 평신도들 중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인 거지.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종교 포교하면서 같이 축구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 그 아프리카 막 축구할 때 보면 아프리카 팀들 막 되게 응원 재미나게 하는 거 많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수도 골 넣으면 그골 세리머니 하는 거 아프리카 선수들이 되게 재밌는 거 알아요? 막그 자기네 나라 막 유행하는 막 춤추고 막 그래. 그다음에 이제 피파 월드컵. 진짜 그냥 월드컵 본선에 참가만 해도 그 나라들은 축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밤 시간이랑 새벽 시간대에 그 진짜 도시별로 그 광장에 자리 잡아놓고 대형 스크린 켜놓고 응원하잖아. 진짜 이번에 우리가 진짜 대단했던 게 겨울에 하는 월드컵인데도 우리 응원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단일 종목 스포츠 대회 중에서 올림픽처럼 지상파들이 시청에 경쟁을 하는 게이 월드컵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안컵도 지상파들이 시청률 경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A매치, 국가들끼리 친선 경기를 A매치라고 하는데 FIFA는요 A매치 주간을 지정을 해요. FIFA가 A매치 주간을 지정해서 이 A매치 주간 중에 날짜를 니들이 알아서 골라라. 그리고 이그이 그, 이 중에 친선 경기를 해라 하고 FIFA가 지정을 해놔요. 이 A매치 주간에는 프로리그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V 중계가 다른 종목의 경기들 다 케이블로 돌려주더라도 이게 요즘은 막 TVN 이런 데서 하기는 하지만 TVN이나 쿠팡플레이가 독점 중계를 하긴 하지만 축구 A매치는 지상파가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챙기기는 했었어요. 그만큼 축구의 이미지는 지상파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다는 거야. 그리고요, UN에 가입한 대부분 나라들은 FIFA도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UN이 승인하지 않은 나라들도 FIFA가 가입돼 있어요. 특히 FIFA는요, 해외 송영도 받아줘요. 그래서 네덜란드령 퀴라소라든지 아니면 미국령 괌이라든지 이런 거다 받아줘요. 다만 남아공이 한동안 대회 출전이 금지됐던 적이 있어요.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 이것 때문에 금지됐던 적이 있고 그 아니면 지금 러시아처럼 전쟁이 일으키면 대회 출전 금지되죠. 러시아 그래서 이번에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실격됐잖아. 그러니까 차출 많이 되는 거 싫어하는 거는요, 그거는 아직 야구가 좀 세계화가 안된 거야. 아, 북한은요 대회 출전은 해요. 근데 북한이 이번에 실격 처리된 이유는 그거예요. 북한이 그 2차 예선까지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정 밀려가지고 남은 일정 다 우리 조는 다 우리나라에서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북한이 갑자기 우리나라 오기 싫다고 기권했잖아요. 중도 기권. 근데 기존에 하다가 기권을 해버리니까 그 다른 팀들의 그 순위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피파가 징계 때렸죠. 그래서 이번 월드컵이랑 이번 아시안컵이랑 다음 월드컵이랑 다음 아시안컵 출전까지 세트로 금지됐어요. 징계 먹었어요, 북한은 지금 전쟁 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전쟁 관련 징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을 기권이 아니라 실격처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FIFA가 월드컵 출전을 금지시킨 거지만 AFC 같은 경우는 월드컵 예선이 아시안컵 예선을 겸하기 때문에 북한은 아시안컵 출전까지 세트로 금지되는 그러면 사실 축구가요. 영국의 많은 인구 구성을 차지한 게 노동자 계급이잖아요. 그 산업혁명 때 노동자 많아졌잖아요. 거기 스포츠에서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옛날엔 공놀이였겠지만 그 노동자들이 그냥 그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단합을 다지고자 했던 게 축구예요. 우리나라도 직장들끼리 직장인들 그 스포츠 동호회 그 직장 안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그리고 이 영국인 노동자들이 해외로 또 이민을 가죠. 특히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 물론 미국에는 생각보다 많이 전파 안 됐어요. 그리고 유럽이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죠. 이때 많이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세계 여러 나라의 스포츠 축구가 전파가 돼가지고 엔간한 프로리그에는 정말 여러 국적의 선수들이 많아요. 특히 진짜 영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진짜 뛰어난 선수들 다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가잖아. 그리고 우리 K리그에도 외국인 선수들 많잖아요. 근데 프로리그에서 해외 선수가 없는 나라, 북한도 프로리그는 있으니까 뭐 북한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소말리아라든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좀 분쟁이 있는 나라들. 이런 정도예요. 자, 그러면 축구의 규칙에 대해서는 여기서 잠깐 끊고, 네, 2부에, 잠깐 잠시 후 2부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